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막보 한이 이기는 방법,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이기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초에서는 이 마가 뜰 수가 없습니다. 마는 요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요 마는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는 길은 이렇게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초에서는 둘게 없죠. 예,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장군 치는 수는요, 내려가면은 그만이에요. 이 다음 수가 없습니다.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가 여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포장 치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초에서는 한수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가 어디를 가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해요? 이 까시로운 말을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은 완전히, 아, 마포가, 예, 완전히 왕따 됐네요. 마포, 이거 마포 대교가 무너졌는데요. 끝났죠? 이, 할게 없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장군 치면은, 예, 꼼짝마죠. 그러면 초에서 이제 한수 쉬지 않고 포가 넘어왔을 때, 아, 뭐, 궁유락도 움직여보자. 예, 상관없습니다. 움직여도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볼까요? 가든가 말든가. 포는 여기 막을 수가 없죠? 이쪽으로 갈까요? 예, 가든가 말든가 합니다. 뭐, 둘게 없어요. 이 포가 여기 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앉아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막아 딱 막히는 순간에는, 예, 이 장군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관건은 포가 어떻게 돌아다니든 여기 길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장군 치면, 예, 요 마만 길을 딱 막아놓는 요 포가 요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